어메이징 개구리 어떤 게임일지 궁금하네요. 소리 괜찮은 건가 이거? 개구리 네 마리가 TV를 보고 있는 장면이 오케이. 뭐야? 뭔데 이게? F 프로그. 페이스북 같은 건가 봐요. 자, 뭐야? 뭐니?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개구리 일어나. 개구리 일어나 뭐 하니? 개구리 일어나야지. 자, 날씨 오늘 날씨. 자, 개구리 일어나야지. 자, 일어나야지 뭐 하니? 자, 일어나자. 이게 17,000원짜리 게임이라고. 이거 야, 17,000원어치는 해줘야지. 일어는 놔야 될거 아니야. 그래, 일어났다. 일어났다. 다시. 아니, 그래, 됐다. 됐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제대로 달리기 시작하는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키보드로만 하는 게임인데요. 자, 일어나. 게임을 하자, 게임. 게임 할수 있어. 자, 게임. 게임을 하자. 야, 넘어지지 말고 좀 그만 좀 일어나라고. 그렇지. 점프도 뛸수 있네. 점프도 뛸수 있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는? 게임은 못하나? 축구, 밀 수도 있고. 그렇지. 이제 좀 뭔가 좀 조정이 되네요. 자. 점프를 조금만 높이 떠도, 이거 그냥 넘어지네. 잠깐만요. 이게 미친 점수 게임 같은 건가? 버튼이 또 뭐가 있는 건가? 네. 발소리가 너무 착착대는 게 너무 좋다. 문 열고 밖에 나갈 수도 있구나. 밖으로 나왔어요. 야외도 있죠? 좋아. 가자. 가자, 개구라! 넌 뛰는 거야! 이 뛰는 장면 뭔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거. 뭐. 아따깨노, 유메오, 까키 아즈메, 빰빰빰, 아가씨 누구, FNN, CNN이 아니라 FNN 뉴스죠? 우유를 얻고 싶으신가요? 이 가게에 오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좋아. 여기 진짜. 발사된다! 아우! 잘했어. 잘했어. 너무 좋아.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은 구르고 싶어. 오늘은 너무 구르고 싶어. 일어나. 됐어. 일어나. 자동차, 저 턱에 좀만 부딪혀서 넘어지네. 자동차 운전도 가능, 자동차 운전도 가능한가? 자동차 운전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자동차 운전 가능합니다. 야, 잘 만들었네. 이거 17,000원치를 할수 있게 이제 거의 개구리 GTA 수준이죠? 후리야! 좋아요. 본네트 열렸고요. 괜찮습니다. 공랭 방식이니까 괜찮아요. 공랭 방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개구리인가요? 옆에 이게 지금 안으로 실내 에어컨이 이제 이런 수동 방식이죠. 와우! 야, 괜찮습니다. 공랭 방식으로 자동차를 일부러 이렇게 넘어진다. 내려. 자, 냉각수 대신에 공랭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들. 지금 턱이 너무 위험해. 턱이 너무 위험하니까. 일어나. 그렇지. 더 빠르게 달리자. 달리는 소리 찰지다. 저 축구도 할 수, 아우, 야, 뭐야. 또 풀뿌리에 걸려 넘어졌네. 자, 괜찮아요? 풀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야, 방구 때문에, 방구에 기압 때문에 넘어졌죠? 기압 차이 때문에. 자, 좋아. 방구. 자꾸, 어젯밤 식사를 잘못해가지고. 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방구를 꼈을 뿐. 자, 이게 축구야, 핸드볼이야. 야! 골인! 야, 누가 보면은 핸드볼로도 골을 넣었죠? 야, 누가 보면 헤딩했는 줄 알겠다, 야. 자, 다시 이쪽으로. 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방구를 끼다가 넘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내 17,000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방구 소리 들은 것밖에 없는데. 이 미친 게임은 뭐야? 먹을 수 없나, 이런 거? 던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저씨! 아저씨, 여기 왜 여기다 갖다 박으세요? 아저씨!
아저씨 왜 주변 사람들을 밀치면서 다니세요? 어?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잠깐만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네. 아 아저씨 진짜 이 아저씨가 진짜 아저씨 이 아저씨가 아저씨를 밀치고 왔어요. 아저씨 복수해주세요. 여기, 여기. 같이 놔줍니다. 그렇죠. 놔주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볼까? 어, 뉴 앱 다운로드 SCP. 저 어이가 없네. 뭐 이게 뭐야 이쪽을 들여다보는 건가? 은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 어이가 없네 진짜. 내 17,000원이 지금. 진짜. 아 올라가 보자. 아 계단도 못 올라가는 게 어딨어요. 야 계단은 올라가. 계단은 올라가야지. 계단은. 야 계단은. 계단은 좀 올라가자. 아 계단은 좀. 아 어차피 위층에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위층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아 계단은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계단은. 아 그렇지. 계단. 이거 있다. 시장실인가?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말도 안. 나가자. 나가요. 야 좀 일어나. 왜 이렇게 틈만 나면 넘어지니? 아 이제 스카이 퐁퐁이 있네요. 이 스카이 퐁퐁으로 점프를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미치겠다. 아하! 오! 와라라라라라라라! 우리야! 우와! 야야야야! 우! 오오오오오오오 잘 맞춰 잘 맞춰. 아 야 나 다음 저기 놀라서 도망간다. 아저씨 일로 와. 아저씨 일로 오세요. 같이 가자. 아저씨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저씨 함께 갑시다. 일로 와 아저씨. 아 뭐지? 아. 아저씨. 아하! 자하! 우! 야, 뿌리야! 우와, 점점 높이 뛴다. 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좋아, 어, 좀만 더, 좀만 더. 뿌리야! 어, 야, 쩐다. 와, 진짜. 어, 진짜 저기 또 있다, 또 있다. 저 밑에. 저 옆에 하나 또 있어. 뿌리야! 저쪽.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아오 야 됐어. 그렇지. 야 진짜 뭐 높이 뛴다 이거. 가운데 가운데 정 가운데. 부르샤! 아 됐어. 아 잘했다. 일어나세요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팔목 꺾였나봐. 괜찮아. 일어나세요. 오이차! 아 뭐야 이거. 왜 안 떼어지지? 아 이거 왜 잘 안 떼어지지? 아저씨 버려. 아저씨 버려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맞아 진짜 높이 뛴다. 야 됐다 됐다. 다른 건물까지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어 저쪽에 또 있다. 어 저쪽 건물까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쪽 건물까지. 야 이 점프 이동이 있었구나. 이게 텔레포트 같은 거죠? 그렇죠 텔레포트 같은 거죠. 야 이거 컨트롤 질이고요. 네. 야 오오오오오오오. 와 좋습니다. 굿굿굿. 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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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쪽. 자 아하 좋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뜯어야 돼. 네, 17,000원이 되게 자유를 느끼네요. 이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유를 느낀다. 난 너무 행복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17,000원의 자유. 우린 돈에서 해방된 거죠.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그동안 얼마나 심취해 있었습니까?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돈은 어딘가 누군가에게 쓰여졌겠지. 이 제약사에게 밥 사먹는데 쓰여먹. 오, 야, 이거 바람. 방구는. 방구는 왜 끼니? 방방 타자, 방방 타고.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제일 즐거운 방방 놀이를 하면서. 나 진짜. 아, 참. 아, 잠깐만. 아, 이게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집일 거예요, 아마. 아닌가? 저기 아닌가? 아, 저기 아니었어, 저기. 프로그 카운트는 아니고 원래 집이 어디였지? 근데 내가 어디서 나왔지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데 내가?
아. 그렇지. 좋습니다. 방방 위치 확인. 그렇지. 좋아요. 방방 위치 확인. 이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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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그렇지, 오케이. 아직 안 끝났죠? 자, 어. 대가리 박아. 1번 개구리 대가리 박아. 아래층으로 자, 미치겠다 진짜. 의외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의외로 이 중간층까지 왔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워요. 미쳐버리겠네. 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이게 게임이. 할 말이 없는 게임이네. 게임 후기 남겨야지. This game is very nice game. I hope. 난 희망합니다. Hope you play the game. It's very exciting, it's very exciting exciting. exciting moment. 그건 아주 매우 흥미로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Yeah, very exciting. Okay. 이래서 평가가 좋았구나. 이래서 평가가 좋았구나. 어? 나만 당할 수 없지. 이런 느낌 때문에 17,000원을 나만 낼 순 없지. 낼라면 다 같이 내야지. 아니 그래도 아 병맛 미친 녀석 게임은 나름 의미라도 있었지. 이건 의미가 없어. 게임이 미친 녀석 게임에 그냥 묻어가려는 게임이고 17,000원 띠먹고 나가려고 띠먹고 나가려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